예, 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굳이 접어야 해, 꼭 접어야 해. 말을 재미있게 쓰셨는데요. 네. 지금 폴더블폰이 큰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지금 뭐 관련 수혜주에 대해서도 지금 말이 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저 폰을 보면은 카메라가 뭐 3개, 4개씩 달려서 나오더라고요. 네. 제 거는 이거 하나인가? 제 거는 뭔가 구멍이 두 개 있긴 한데, 이게 저는 S9 플러스거든요. 오래됐죠. 아, 좀 됐네요. 근데 이게 두 개인가? 하나가 이 구멍이 두 개 있는데 이게 하나가 카메라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저는 스펙을. 그래서.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약간 흐름이 한번 이게 사이클이 제가 맞으면은 계속 맞거든요. 지금 흐름이 되게 좋았잖아요, 우리. 우리 컨텐츠 주들 완전 저 꼭지점에서 딱 맞춘 다음에, 네, 매도로 맞습니다. 맞춘 다음에 거기서 바로 그 차량용 반도체로 갔잖아요. 네. 그날 그 차량용 반도체 다 올랐잖아요. 다 급등했잖아요. 제가 한 거. 그 다음에 바로 어제 자율주행했더니 또 인포뱅크 막 거의 상한가 가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그 다음은 뭘 것인가 딱 생각해 보다가 이제 핸드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메타버스의 진정한 끝판왕은 반도체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세요, 지금? 그러니까 메타버스든 뭐든 새로 시작하는 데는 규모가 작고 적자가 나는 기업이 많잖아요. 네. 아시죠? 새로운 사업이 태동하는 곳은 뭐 성숙한 기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새로운 분야니까.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적자 기업이 많고 벤처 기업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지금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평가가 되겠어요? 재무제표도 적자고 벤처 기업으로서 지금 기반도 약한데 뭐 미래의 자율주행이다, 무슨 메타버스다, 이번에 뭐 NFT다 이래가지고 그 엮여가지고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는데 그게 어느 순간 그 괴리감이 딱 발생되는 순간 있죠. 그 기술적 이격이 너무 벌어지고 지금 아까 말했던 이거 너무 새로운 곳인데 미래의 예를 들어 우리나라처럼 미래의 카카오나 네이버가 될 그 중에 몇 개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약간 그 고민이 딱 이성적인 판단이 개입이 되는 순간 기술적 이격이 벌어졌다는 그 부분과 함께 급락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잘 생각해 보니까 그럼 진정한 메타버스의 대장은 뭔가 반도체였던 거예요. 뭐냐면 컨텐츠주들이 먼저 올랐잖아요. 메타버스 환경 내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들이 오른 거잖아요. 소프트웨어들이 오르다가 이제 그 생각이 난 거죠. 제페토도 보고 딱 그 해보세요. 제페토나 로블록스를 해보세요. 컴퓨터 좋은 거 쓰는 애는 제페토 로블록스에서 걔네 아이 아바타가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컴퓨터 사양 좋은 거 쓰는 애들은 정말 가상현실 속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스파 같은 애들이 그 SM에서 돈 많이 대주니까 당연히 아바타가 따로 따라댕기잖아요. 그 네 명의 멤버가 있고 네 명이 아바타잖아요. 같이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컴퓨터 사양이 좋은 거를 해주면은 당연히 실제 같겠죠. 근데 저처럼 막 구닥다리 컴퓨터 쓰고 있다고 해봐요. 막 제페토를 막 겨우겨우 돌리고 있어요. 그럼 내 아바타가 거기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양 딸린 데서 하면? 그래픽카드 떨어지는 데서 하면? 지금 엔비디아가 급등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래픽카드 좋은 거 써야 돼가지고. 네. 그럼 내 캐릭터가 막 끊겨요. 막 끊겨서 내 팔이 잘려있어, 막. 아, 그래요? 딱 갔는데 팔이 여기 뒤에 있어요, 막. 네. 그럼 하고 싶겠어요? 가상 세계에서? 안 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진정한 끝판왕은 반도체였던 거예요. 메타버스 세계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반도체가 좋은 거를 써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반도체로 간 거였어요. 그래서 메타버스의 끝판왕은 반도체였다. 그쪽까지 갔죠. 그럼 이제 또 생각해보는 거죠. 삼성전자에서 제일 매출이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투톱이 있잖아요. 반도체랑 그 휴대폰 사업부가 이제 메꿔주면서 서로 가잖아요. 뭐 예전에는 반도체가 항상 이제 삼성전자의 먹거리였고 어느 순간 이제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면서 휴대폰 사업부가 굉장히 커져서 항상 그 이재용 부회장하고 연말이나 연초에 그 딱 무슨 그 저기 하면은 시무식이나 이런 거 하면 딱 그 서열 자리 딱 보이잖아요. 이재용 부회장 딱 옆에 서 계시고 옆에 아니면 뒷부분에서 제일 앞에 서 있는 데가 사업이 매출이 제일 좋은 데예요. 대부분 반도체 사업부나 그 휴대폰 사업부 그 임직원분들이 그 뒤에 서세요. 옆에.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가는데 그럼 이제 반도체가 갔잖아요. 어제 반도체가. 그러면 그 다음 타자는 뭐겠어요? 휴대폰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금 생각의 흐름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의 흐름대로. 이게 또 맞으면 또 이렇게 사이클이 계속 맞아버리거든요. 한번 맞으면. 네. 그러니까 지금 최신 폰에 카메라가 3, 4개씩 달려 나온다.
이것도 그럼 반도체가 바닥을 찍고 올랐잖아요. 그럼 휴대폰도 마찬가지죠. 반도체든 휴대폰이든, 그리고 휴대폰에도 반도체가 들어가고. 제가 누누이 설명드려요. 제 거에는 아마 거기 엑시노스 들어있을 거예요, 이거. 근데 스냅드래곤, 퀄컴에 스냅드래곤 들어간 거를 더 좋아하세요. 엑시노스가 아직 사양이 딸려서. 그래서 지금 어쨌든 여기도 지금 AP가 반도체가 장착되어 있고, 그러면 반도체가 바닥을 찍고 내년도에 오른다. 그럼 삼성전자도 지금 6자를 찍고 다시 7만 5천을 갔잖아요. 그러면 휴대폰도 마찬가지죠. 반도체가 바닥을 찍고 올랐으면은 휴대폰도 지금 사실 출시가 계속 밀렸었죠. 지금 갤럭시 폴드 플립 출시가 계속 밀렸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밀려가지고 늦게 나왔고, 아이폰 13도 늦게 나왔어요. 그리고 휴대폰이 한번 갔었잖아요. 살짝 간 다음에 눌린 이유가 뭐죠? 아이폰 13 나온다고. 그러니까 아이폰 쓰시는 분은 아이폰만 쓰고, 안드로이드 분은 안드로이드만 써요. 이게 둘이 엄청 싸우는데, 나는 그냥 거기에 그런데 참전하고 싶진 않고, 구경은 재미, 싸움 구경이 재밌잖아. 그건 재밌더라고. 서로 뭐, 그거를 거의 죽자사자 하시던데, 아이폰이 좋니, 삼성이 좋니 하시던데, 근데 어쨌든 아이폰이 신제품이 나오면 안드로이드 폰이 조금 죽는 게 당연한 거고, 안드로이드 폰이 또 차세대 신형이 나오면 아이폰 관련주가 죽는 거예요, 또.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그 아이폰이든 지금 이 삼성의 안드로이드 폰이든 접는지 안 접는지 차이가 있어요. 아이폰 아직 접는 게 안 나왔잖아요. 뭐 아이폰도 접는 게 나온다는 설이 있어요. 근데 아직 접는 건 안 나왔는데 아이폰이든 삼성이든 동일한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한 그 카메라. 접는 거 안 접는 거는 갈렸는데 핸드폰 카메라는 둘 다 많이 달려나와요, 앞으로. 네. 그럼 이제 그 카메라 모듈 회사가 좋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LG 이노텍이 먼저 나왔는데 LG 이노텍은 지금 자율주행에 엮여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얘기가 나왔죠. 왜 LG전자가 왜 애플의 선택을 받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LG 이노텍이 애플 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안드로이드 폰이 강할 때는 LG 이노텍은 약해요. LG 이노텍은 애플에다 공급을 하거든요. 네. 삼성은 당연히 자기 캡티브 마켓인 삼성전기가 하는 거고, 삼성전기가 MLCC 그 여기 들어가는 쌀알 같은 거, 모양이 쌀알이어서 쌀알 모양이어서 쌀알로 표현을 하고, 역할은 땜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땜이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삼성전기가 MLCC를 공급하고 카메라 모듈을 공급을 하잖아요. 당연히 자기 계열사에서 하겠지. 그러면 삼성이 LG 이노텍 보고 경쟁사에다가 LG 이노텍 너가 안드로이드폰 다 넣어라 이러겠어요? 안 하죠. 당연히 삼성전기가 다 하고 LG 이노텍은 애플에다 해요. LG 전자 휴대폰 사업 접었잖아요, 이제. 완전 애플 향이라고 이제는. 그러다 보니 애플 향으로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아 그럼 애플 향으로 어차피 공급하고 있는데 LG 이노텍이 혹시 그럼 애플카에도 하는 거 어떤가? 이 연장선상에서 그런 것도 작용을 했을 거란 거죠. 어쨌든 LG 이노텍은 자율주행으로 엮여서 먼저 가버렸어요, 지금. 가버렸고,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기가 이 애플의 그 아이폰 13이 나온 지가 또 조금 지났잖아요. 네. 그럼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그럼 또 이제 폴드 4랑 플립 4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삼성 지금 아이폰 13 나와갖고 좀 졌죠. 아 그럼 또 기다리면 돼요. 그럼 그 갤럭시 또 나오거든요. 지금 플립이나 폴드 반응 상당히 좋았잖아요.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거든요.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는 트리플이나 쿼드러플이 나와요. 이게 카메라가 이제 네 개씩 달려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모듈을 하나 공급하다가 네 개 달린 거는 네 개씩 공급하는 거예요. 삼성전기는 이제 삼성전자 스마트폰 차세대폰 나오면 당연히 수혜를 입겠죠.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원래 플래그십 모델, 그러니까 프리미엄 라인, 갤럭시 라인 위주로 하다가 삼성전자가 중저가 모델 물량을 확대하기 시작했어요. 갤럭시 A 무슨 뭐 그 다음 그 Z 다음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ABC로 가는 거. 거기다 중저가 영역을 확대했고, 그리고 화웨이가 망했잖아요, 거의. 화웨이가 트럼프한테 반항하다가 망했어요. 근데 화웨이가 망해서 삼성전자를 살 줄 알았더니 중국 사람들은 삼성을 안 사요. 좀 짜증나게 일본도 삼성을 안 사고. 그래서 누가 떴냐면 샤오미가 떴어요. 샤오미가. 화웨이가 죽으니까 삼성이 뜰 줄 알았더니 샤오미가 떴어요. 삼성 자체는 중저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화웨이의 그 대적할 만한 중저가가 샤오미가 떠버려서. 근데 대신에 뭘 할 수 있냐면 샤오미 때문에 삼성전자 중저가 라인은 조금 죽지만, 그럼 뭘 할 수 있냐면,
삼성 전기는 좋을 수가 있어요. 삼성 전기가 샤오미의 카메라 모델을 납품하니까, 그러니까 샤오미가 점유율이 올라가서 삼성전자 중저가 라인이 좀 줄어드는 거에 삼성 전자는 조금 안 좋지만 삼성 전기는 또 좋을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얽혀 있어요, 사실은. 뭐 누가 하나가 죽진 않아요, 이게 사실은. LG 전자가 뭐 죽는다고 해서 뭐 LG 이노텍이 중요. LG 이노텍은 아이폰이 좋으면 좋은 거고. 그러니까 이게 또 이게 물리고 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따져봐야 돼요. 어쨌든 삼성전기는 이제 앞으로 갤럭시 저기 Z 플립 4라던가 그 Z 폴드 4가 나오겠죠. 그럼 거기는 이제 점점 더 카메라 사양이 올라가고 카메라가 많이 달려 나와요. 그럼 모듈이 더 좋은 게 들어가고 더 많이 장착되고. 그럼 삼성전기, LG 이노텍. 그러니까 애플폰이 나올 것 같다. 차세대 폰이 나오기가 뭐 일주일 전쯤 된다. 그럼 LG 이노텍을 선택하면 되고 삼성전자 차세대 스마트폰이 이제 출시 예정이다. 한 뭐 두 달 정도 남았다. 두 달이나 한 달이나 2주 간격으로 이제 접어들고 있다. 그럼 이제 삼성전기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지금 타이밍은 아이폰 13이 나오고 조금 지났으니까 지금 타이밍은 삼성전기의 타이밍. 게다가 LG 노텍은 조금 자율주행으로 엮여서 먼저 가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전기의 타이밍이 조금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이폰이 나온 지 조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전기의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 폴더블 폰이 앞으로 계속 대세가 될 것 같으신지요? 네, 일단 삼성이 밀고 있으니까 네. 이쪽 그 반응이 좋잖아요. 솔직히 이쁘더라고요. 플립 그거 여성분들 그 삼성페이 할 때 특히 그거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 거기에 카드가 뜨잖아요. 그 조그만 액정에. 네, 그렇더라고요. 조그만 액정에 그 카드가 조그맣게 뜨거든요. 그리고 그 케이스에도 되게 개성들을 다 나타내시더라고요. 그리고 힌지 부분 있잖아요. 힌지? 힌지 부분에도 약간 그 액세서리 같은 거를 막 보석 같은 거를 좀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플립이 소장님, 이 힌지가 정확하게 뭔가요? 힌지가 접고 피는 부분이죠. 접고 치는 그 접고 피는 네. 부분이 안쪽에도 있을 거고 바깥쪽에도 있을 거잖아요. 네, 네. 바깥쪽 힌지 만드는 애가 있고 안쪽 힌지 만드는 애가 있어요. 아, 그것도 다른가요? 달라요. 이게 네. 이게 중요한 게 힌지가 제대로 안 되면 이게 막 금방 접고 피면 몇 번 아니 하루에도 솔직히 핸드폰 많이 카톡 많이 하시는 분들 그 수천 번 수만 번도 할 텐데 그러면 하루에 수백 번을 접고 피는데 힌지가 엉망진창이면은 금방 망가져요 폰이. 네. 그러면 100만 원짜리 폰 사가지고 이거 삼성 이미지 다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 힌지 업체나 선택할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도 자기네가 결국 욕먹게 되는 거기 때문에. 힌지 업체를 찾아서 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주식하는 사람들이야 이거 알겠죠. 근데 일반 사람들이야 야 삼성전자 폰 그 접는 부분 왜 그렇게 구리냐 이러지. 누가 아무 주식 그 정보도 없는 사람이 네. 야 너 KH 바텍 힌지가 얼마나 엉망이면 이러냐 누가 이러냐고요. 네. 그러니까 모른 그럼 삼성전자가 다 욕을 먹게 되어 있다고 이게. 그럼 아무나 선택할 수 없는데 외장 힌지는 KH 바텍을 써요. 네. KH 바텍이 납품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폴더블폰 Z 폴드 3랑 Z 플립 3가 3분기에 총 300만 대가 출하가 돼서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히트를 쳤어요 지금. 워낙에 평이 좋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갤럭시 S 시리즈가 망했거든요. S 시리즈가 이거 새로 나왔는데 그 계속 번호가 바뀌잖아요. 뒤에가 10, 뭐 12 하면서 20까지 나왔어요. 네. 근데 20이 나왔는데 숫자는 올라가는데 딱히 뭐가 성능의 변화가 없어 버리니까 사람들이 실망을 해 버린 거예요. 그때 딱 Z 폴드 3랑 플립 3를 딱 내놨던 타이밍이 너무 좋게 내놨더라고요. S 시리즈가 딱 숨겨 버리더라고 뒤로. 이게 성공을 거두니까 굉장히 흐름이 바뀌었어요, 지금. 그리고 4분기에 400만 대 정도 출하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내년에는 폴더블 폰, 스마트폰 전체 다 합쳐서 1,500만 대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네. 이 1,500만 대 중에서 KH 바텍이 이제 먹을 점유율이 많이 있는 거죠. 지금 이미 삼성전자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거를 보고 나머지 아까 말했던 중화권 업체들이 있어요. 샤오미, 오포, 비보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쪽에서도 KH 바텍의 힌지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폴더블 스마트폰이 많이 출하가 되는 내년은 더 기대가 된다.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위축이 되었었고 많이 연기가 되었었던 게 내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연됐던 물량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있고요. 그래서 생산 능력을 지금 확보했다. KH 바텍이. 네. 어느 정도로 늘려놨냐면 지금 기존의 월 150만 대에서 200만 대 수준의 힌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지금 이게 내년에 250만 대에서 50만 대를 더 늘릴 정도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그럼 내년에 출하량이라는 것은 이제 삼성전자나 그 완성 업체에서 세트 업체에서 공장에서 찍어내는 양을 말하는 거고 그럼 그 출하량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이렇게 힌지 생산하는 업체에서도 그거에 맞춰서 물량을 맞추는 생산 능력을 갖춰야 주문을 계속 받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KH 바텍은 250만 대 수준, 월 250만 대 수준까지 힌지를 찍어낼 수 있는 생산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주문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지금 KH 바텍도 지금 아주 좋은 타이밍이죠. 반도체가 간 다음에 이제 휴대폰이에요. 휴대폰이 간 다음에 뭐가 갈까요? 가전. 그러니까 이게 그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네. 제일 많이 매출이 일어나는 순서대로. 그래서 외장 힌지 쪽에서 이 바깥쪽 구부리는 부분에 들어가는 이 경첩이라고 하시면 경첩이요. 아, 네. 경첩. 우리 옛날에 그 집에 장롱 같은 거 있죠. 장롱에 경첩이죠. 그 떨어지면 뭐 문 닫을 때는 그쵸? 뭐 이런 거죠. 그 경첩 부실해서 나사 빠지면 어떻게 돼요? 장롱 무너져서 여기 머리 찍혀 가지고 홍나죠. 큰일 네. 나잖아요. 힌지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 외장 힌지 KH 바텍을 보셔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KH 바텍은 본격적인 폴더블 폰 출하와 관련해서 지금 생산 내역도 확대한 상황이고요. 그럼 내장 힌지는 어디입니까? 예, 안쪽에 접고 구부린 부분. 이거는 또 다른 회사. 이거는 파인 테크닉스가 하고 있어요. 파인 테크닉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주요 외장 힌지는 KH 바텍에 물량 주고요. 내장 힌지는 파인 테크닉스에 물량을 줘요. 삼성전자에서.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이제 LG전자가 사업을 접었기 때문에 거의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 거의 막 뭐 유행이고 뭐고 공장 이런 거 다 주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무조건 잡아야 돼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그래서 내장 힌지가 이제 이름이 폴더블폰 디스플레이용 메탈 플레이트라 그래요. 메탈 플레이트. 메탈 플레이트인데 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 있죠. 이 OLED 화면 밑에 깔려 있어요. 아래. 아래 깔려 있는데 이게 OLED 아래 부착돼서 디스플레이를 받쳐주는 거예요. 이걸 받쳐주지 않으면 디스플레이가 깨져버릴 수도 있겠죠. 네. OLED가 물론 유동성이 있지만 그걸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새로 출시되는 폴더블폰에 기대하고 있는 게 S펜이 탑재된다고 해서 그게 S펜이 원래 탭에 쓰이던 거를 그렇죠? 이쪽으로 들어온 거죠 지금. 탭이랑 그 갤럭시 S 시리즈에 쓰이던 S펜을 이 폴더블폰에도 적용한다. 네. 근데 그런 문제가 뭐냐면 그 S펜은 터치 감도가 중요해요. 터치 감도가 안 되면 글씨가 잘 안 내가 정말 그 펜으로 쓰는 것처럼 안 나와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네. 이 메탈 플레이트를 이 OLED 디스플레이트 밑에 깔아 놓으면은 아무래도 S펜의 터치가 거기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민감도에 영향을 끼칠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메탈 플레이트가 디스플레이 밑에 있지만 S펜을 꾹꾹 눌렀을 때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S펜이 작동을 잘 안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디지타이저라는 걸로 바꾼다 이거예요. 그걸 바꾸면은 S펜을 꾹꾹 눌렀을 때도 민감도나 어떤 그 발현력에서 문제가 없다. 근데 이 디지타이저로 바꾸면 더 비싸져요. 그러면은 이게 뭐가 좋냐면 이제 평균 판매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파인 테크닉스 입장에서는. 메탈 플레이트 쓸 때보다 디지타이저를 쓰면은 더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이 디지타이저를 쓰려면은 공정이 더 늘어나 버려요. 공정이 늘어나고 단가가 올라가면 얘네는 한 개 팔 때마다 더 많이 남겨 먹을 수가 있어. 파인테크닉스는. 그래서 S펜을 탑재시킨 삼성전자의 전략이 파인테크닉스의 마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는 뭐가 나올 거냐면 더블 폴더블폰이 나와. 더블 폴더블이요? 네. 더블 폴더블이 나서 이제 수건 세 번 접잖아요, 보통. 수건. 어? 수건을 세 번 접죠, 보통. 네. 세 번 접는데 그렇게 돼요. 수건 접는 것처럼 돼요, 이제. 아침에 샤워하고 나오셨죠, 지금. 안 나오신 분들 샤워하실 거죠, 이제. 그러면 수건을 이렇게 피면 세 번 피잖아요. 폴더블폰을 세 번 핀다고. 그럼 힌지가 두 개 들어가요. 네. 힌지가 지금 한 개 들어가던 게 두 개 들어가요. 내장 힌지 두 개랑 외장 힌지 두 개가. 그럼 이제 힌지 만드는 업체가 저기 더 좋아지죠. 그 다음에 이제 LG가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나간 거. LG가 뭐 하려다가 접었죠? 롤러블폰 마지막에 뭐 한다고 하다가 사업 접고 나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스탠바이미 만들고 있는데, 그 롤러블폰은 이제 굴러가는 거니까 거기 안 들어갈 거냐. 롤러블폰에도 힌지가 필요해요. 롤러블폰에도 적고 피는 거에도. 그럼 앞으로 더블 폴더블폰, 트리플 폴더블폰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나중에 병풍폰 나온다고. 병풍폰 나온다. 네. 어? 진짜 병풍폰 나와가지고 뒤에 펴놓을 수 있다 진짜. 저기 차례상에다가. 예. 병풍폰 만약 정말 병풍폰 나와서 막 세 번을 접는다. 그럼 힌지 업체는 세 개를 만들어야 돼. 한 폰에다가. 그게 롤러블폰에도 필요하고 앞으로 나올 차세대 그 스마트폰에 이 적용되는 힌지랑 내장 힌지랑 외장 힌지랑 이런 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러면 이 KH 바텍하고 파인 테크닉스 주가 흐름도 좀 알아보고요. 가격 전략 한번 볼까요? 네, KH 바텍 지금 20개월 선하고 딱 붙어 있잖아요. 자, 이게 지금 LG 이노텍은 그 자율주행으로 엮여버렸어요. 네. 그래서 자율주행으로 엮여서 지금 어떻게 되세요? 20개월 선하고 얘도 붙어 있다가
장대 양봉이 출연했잖아요. 장대 양봉이. 그래서 이제 삼성전기가 이제 후발로, 그쵸? 삼성전기 이제 차세대 플립4랑 폴드4 나올 거 아니에요, 내년에. 그럼 얘도 이제 20개월 전에 사보는 거예요. LG 이노텍 후발로.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힌지 쪽에서 KH 바텍도 지금 너무 안정적이잖아요. 딱 붙어 있잖아요. 네. 딱 붙어 있잖아요. 자, 보세요. 자, 반도체에서 PSK 어떻게 됐어요? 20개월 전에 있다가 반도체 쪽으로 딱 쏠리니까 여기서 급등이 나와버리잖아요. 바로 30% 갔어요. 그쵸? 반도체는 먼저 갔죠. 그 다음에 휴대폰이라고요. KH 바텍. 그 다음에 파인테크니스. 파인테크니스는 좀 떴어요. 얘는 워낙 강하게 가가지고 먼저 떴는데 이거는 조금 이제 눌려서 10개월 선 정도에 오면은 여기서 요 정도에서 사면 되겠죠. 파인테크닉스는 그 원체 지금 퀀텀 점프를 해가지고 확 가버렸고, 네. KH 바텍이랑 삼성전기는 20개월 선에 딱 붙어 있어요. 요 20개월 선쯤에서 사시면 될 것 같고, 파인테크닉스는 10개월 선쯤에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따라 올라갈 테니까. 그래서 뭐 실적은 안 봐도 뻔할 것 같은데, 그죠? 펴보죠? 봐봐요. 안 봐도 뻔하잖아요. 지금 2018년에 -188억 적자 나던 회사가 네. 2020년에 100억 흑자가 나요. 지금 이번 연도는 3분기에 145억을 찍었어요. 네. 3분기, 한 분기에 145억인데 작년 1년 내내 영업이익이 100억이에요. 한 분기에 기록한 게 작년 1년 내내 한 거보다 50%가 많아요, 지금. 네. 이렇게 퀀텀 점프라니까 저런 모습이 나오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KH 바텍, 삼성전기는 20개월 선에서 매수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파인테크닉스는 10개월 선 정도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